그 컨셉이 있는 여행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무작정 가서 컨셉을 현장에서 만드는 게 좋은 건지. 민기 씨는 뭐 무조건 후자. 아니 누가 그러니까 저 미식. 홍윤아 씨가 만들어 놓은 생각해 놓은 컨셉을 따라가는 거지. 그죠. 저희는 무조건 미식으로 가죠. 아, 아침에 8시에 조식 먹고, 어딜 가든. 네, 조식 먹고 나가서 바로 밥 먹고 나가서 또 무슨 커피숍 갔는데 거기 무슨 커피 계란인가 뭐 그거 먹고. 나한 가지 물어볼게. 네. 어차피 바로 나가자마자 뭘 먹을 거잖아요. 네네. 조식은 왜 먹어요? 그러니까 저도 이게 되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그 조식을 먹고 수영을 한 1시간 정도 해요. 아, 배가 그치, 꺼지겠네, 금방. 안 꺼져요. 아? 해외 음식은 기름지기 때문에 오. 더 이제 부풀어 오르는데 거기서 바로 밥 먹으러 가고 커피숍에서도 또 뭔가 디저트 같은 거 먹고 소화시키자고 하면서 이제 쇼핑 2시간, 3시간 걷고 끝나면 다시 밥 먹고 근데 와 진짜 이런 의외로 먹으러 여행 다니시는 그럼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저는 그럼 사실은 포함은 안 되는데 그죠 저는 사실 거기 가면은 초반에 그 여행을 다니면은 무조건 현지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 이 마인드가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그래야겠지 아,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. 세부에서 나랑 안 맞는다. 그 태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오 태국 필리핀도 요리 그렇고 맛있는데 그 향신료 그 특유의 그 나라의 그 아. 향신료가 저와는 맞지 않더라고요. 아, 이 우리 청취자분들 토요일 우리 토크맨 코너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은 네. 이 사전 지식이 없으실 거야. 어떤 거요? 어떤가요? 두영 씨가 입이 엄청 짧아요. 아. 예,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짧습니다. 아, 저입 많이 짧고요. 예. 물한 모금 먹으면 배부르다고. 아이. 그 정도는 아닙니다. 아, 그러면 세부에서 인상 깊게 맛있게 먹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야? 아니, 근데 베트남이랑 태국과는 조금 다르게 필리핀은 그래도 향신료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짭니다. 아,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. 필리핀 짜요. 네, 많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고. 아. 그래서 그 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수향이라 그러나? 그런 좋아. 뭐, 좋아하세요? 아, 그렇구나. 아, 그게 또 호불호 갈리니까 약간 민트 초코 같은 거니까. 에이. 뭐라고? 고수가 민초 같은 거 아닙니까? 그죠, 그런 느낌이죠. 난 먹는다, 안 민트 초코 먹는다. 못 먹어. 아, 그러니까요. 그게 갈리더라고요. 그렇구만. 근데 모든 음식들이 다그 맛이 나. 태국에서는. 아, 그렇지. 뭔지 그래서 알겠다. 음식을 먹다 말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뭐 땡도날드를 갔어요. 예. 근데 거기 햄버거에서도 그 맛이 나. 진짜로. 그랬던가? 네, 맞아요. 그냥 공기 자체가 다그 향으로 태국은 공기 자체가 다그 향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가면은 한식 주로 먹는. 아이고, 한식 좋다. 그러니까 나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. 어떤 거예요? 그 세부의 한식집. 많아요. 몰랐어.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요? 네. 저 베트남 갔는데 네. 베트남 한식집을 갔거든요. 네. 진짜 베트남 분이 운영하시는데 문 앞에 마늘장아찌가 거의 한 200kg 해놓고 막 팔아요. 아까부터 네. 진짜로. 계속 뭔가 부풀리는 것 같은데. 아니 진짜라니까요. 이건 물고기 몇백 마리에 아니 이거는 근데 장아찌 물고기는 사실 200kg? 진짜로 장아찌 200kg를 그문 앞에다가 쟁겨놨다니까요. 진짜로. 오케이 알았어요.